이번에는 과일 케이크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케이크는요, 크림법과 머랭법의 혼용이에요. 이 둘 중에 머랭이든 혹은 크림이든 둘 중에 한 가지 편한 것을 손으로 하시고 좀 힘들다 싶은 것을 기계로 하십시오. 자, 그런데 저는요, 크림화 시키는 게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크림화를 기계로 할 거고요. 머랭은 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자유입니다. 자유. 아셨죠? 자유. 그리고 설탕을 A와 B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양을 중심으로 해서 설탕의 양을 나누시고요. 계란도 흰자 노른자로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크림화를 기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지는 항상 그렇죠. 유연하게 이 버터는 보관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당히 유연해져 있습니다. 자, 유연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설탕과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항상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스트랩핑 잊지 마시고 하십시오. 자, 스크래핑이 되면 자, 균일한 혼합. 균일한 혼합은 1단 혹은 2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늦으면 제출 시간 오바면 탈락입니다. 제품의 질과 상관없이 탈락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1단, 2단 좋죠? 그렇지만 시험 볼 때는 2단으로 바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이 됐습니다.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다라고 판단이 쓰면 3단으로 이어서 크림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크림화가 되면 계란을 넣는데요. 노른자는 3번에 나누어 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란이 한번 들어가면요, 항상 그래왔듯이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하겠습니다.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자, 3단 올려서 충분히 크림화를 시켜주십시오. 아, 충분히 크림화가 되면요, 계란을 넣으시고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주는 스크래핑을 하시고요. 스크래핑이 끝나면 마지막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스크래핑을 마치고요. 2단으로 균일하게 혼합을 해주세요.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3단으로 올려서 충분히 크림화를 시켜주십시오. 자, 바닐라향을 넣고요. 바닐라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1단으로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바닐라 향이 믹싱볼에 벽에 붙으면은 주걱을 이용해서 긁어주시고요.
균일하게 혼합을 합니다. 1단으로 돌려서 바닐라향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을 손으로 만드느냐 기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그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 때는 그 사람의 손은 이제 기계보다 힘이 딸리니까 그 거품이 잘 일어나는 방법으로 머랭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반대로 기계로 만들 때는 머랭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기포력은 좋으나 반대로 기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안정성, 기포가 잘 꺼지지 않게 하는 요령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머랭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탕을 넣지 않고 60% 정도 거품을 일으킵니다. 천천히 자, 이 정도 거품이 일어나면 60%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설탕을 네 번에 조금씩 나눠 넣으시면 편하게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머랭 올리시면요 다 됐습니다. 85에서 90%의 중간 상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크림 반죽이랑 머랭 반죽을 이렇게 혼합하는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크림 반죽에다가 머랭 반죽 이외의 다른 재료들을 균일하게 섞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섞을 때는 아주 가볍게만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전처리한 요령에 따라서 각각의 과일들을 전처리한 뒤에 럼주에 버무리고 난 후 강력분을 약간 넣어서 버무려 놨습니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요 가볍게만 섞습니다. 자, 가볍게 섞이면 온도 조절한 우유를 집어넣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볍게 끝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머랭 3분의 1을 넣고 또한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다음 가루재료를 집어넣고 계속 제가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볍게라는 얘기는 곧 거품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거품체를 살려줘야만 우리가 바위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윗면이 터지지 않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집어넣고요. 거품체를 살려서 가볍게 처리해주고요. 자, 마지막 머랭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마찬가지로 가볍게 재료들이 균일하게 섞이면서 거품체가 살아있게 가볍게 섞어주시면 그것으로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체가 살아있는 그래서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일 케이크 반죽을 파운드 팬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원형 혹은 사각 팬에다가 팬을 하는데 요 근래 와서는
과일 케이크를 사각 팬에다가 놓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 팬에다가 과일 케이크 반죽을 넣을 때 약간의 반죽을 종이에다가 종이가 이렇게 붙도록 해주십시오. 약간만 묻히면 됩니다. 약간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떠서 그리고 똑같은 요령으로 자근자근하게 해 나가면 됩니다. 80% 넣죠? 자, 그 다음에 내려놓고 가볍게 문대주십시오. 아주 가볍게 너무 문대면요 과일들이 밑에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볍게 그냥 파운드처럼 너무 안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파운드 케이크처럼 너무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과일들이 가운데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과일들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시면서 윗면만 정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과일들은 전부 다 가운데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닝이 완료됐고요. 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